들어보시죠. 저희가 옵저버까지 하면서 준비를 하면 예. 좋지 않을까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뭐 이렇게 관리할 순 없지만 네. 저희의 조금 전에 그 어떤 멘트 한 번으로 네. 그래도 좀 더 이제 채팅창이 훈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그 분석 데스크 그래서 사실로 깜짝 놀래서요. 이거 수저 한 숟가락 하려고 왔다가 한 수저 하려다가 예예 예, 이거 숟가락 박살 날 수도 있어요. 박살 뒤집힐 수 있으면 수저 숟가락 살인마. 아니 근데 이거 서비스룸 입장에서는 이거 H 이거 한 명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렇죠, 한 명인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갈 때도 조사했고 좀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보령 K2 예 바로 트레이드는 해줘야죠. 보령 근데 이거 살리기만 하면 바로 태워서 갔어요. 와~ 예전은 안 됐지만 지금은 된다. 예. 아 파밍을 하고 또 이후에 진입하는 동선이 굉장히 늘어질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인데요. 유타. 네. 근데 뒤에서 조금만 더 붙어주면 거리는 확보가 되죠. 자 일단 네, 연막치면서 계속 도망. 야 타이밍이 진짜. 예. 머릿속에 고민이 많았죠. 에이. 집 안에 들어와서 이거 방으로 가야 하나, 창문으로 나가야 하나. 네, 플러드를 살려야 되는데 붙였어요. 백업이 너무 빨랐습니다. 오. 수류탄까지 떨어지네요. 그리고 위치 알고 있죠? 근데 혼자서? 먼저? 아니 근데 이거 혼자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혼자서 승부 보는 건 좀 너무 과감한 선택이었거든요. 전혀 지니어스하지 않은 플레이였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풀릴 때 팀들이 또 이런 선택을 종종 하거든요. 중앙부 집단지에 그냥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네네. 그냥 좀 걸어보는 거죠. 지금 선방을 가지 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네. 저희 눈에 던진 줄 알고 뒤에서 던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근데 지니어스 스포츠도 이쪽에서 승부 볼 게 아니면 빠져서 좀 더 그래도 후반 보는 게 낫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어차피 두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판처 들고 갔습니다. 아 이러면 힘들죠. 또 변수가 존재하긴 합니다. 주목이거든요, 크로리스가. 이게 상대가 분명히 예측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3대1 상황이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긴 하거든요. 섬광 치고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입구 쪽에 판처로 한 번에 초대박 낸다. 제2의 판처. 판처 팀킬. 너라도 가라. 예. 그리고 이거를 거의 보내줄게. 날 쏘고 가라 해요. 예. 알루미노시티 입장에서는 이거 판처 이제 없어졌네. 예. 예. 그러면 컴플레이로. 끝나지 않았다. 팀원의 모습 안돼요. 선점하는 팀들이 한 두 팀 정도가 생기겠네요. 아즈라 펜타그램도 그쪽으로 지르고 있습니다. 자, 중앙부 어떻게든 버티기 위한 진입이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는데요. 샤오디니를 PMA 17게이밍과 많이 겹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예. 17게이밍이 이미 뭐 점수가 많긴 한데 아쉬움은 없는데 이 두 팀 겹쳤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위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팀들이 많이 중앙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아즈라 두 명이 잡힌 상태였고요. 그리고 뭐 4EM도 지금 중심부로 굉장히 빠르게 찔러 들어온 상황이고 아즈라 펜타그램은 이거 그냥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와 중앙에서 진짜 엄청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게이밍 탈락! 예, 뉴에피와 4AM도 서로 간에 주고받고 있고요. 아니 PMA 쪽으로 뉴에피까지 들이받아버리면서 PMA 탈락이죠? 트위스티드 마인즈는 결국에는 아즈라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중앙의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능선의 주인이 되는데 성공을 했고 한순간에 좀 많은 팀들의 생각이 겹치면서 탈락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외곽 공간에서 여유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젠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좋죠. 젠지는 서쪽보다는 북서쪽으로 좀 이동을 해줬습니다. 네, 이게 상대적으로 루미노시티 게이밍과 트위스티드 마인즈 쪽이 좀 더 솟아있는 위치인 걸 이용해서 4AM 힘을 좀 내는데요. 네, 4AM도 오늘 경기 넘어와서 첫 번째 매치 치킨 먹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고 있거든요. 현재 9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포인트 차이고요. 맞습니다.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은 뉴에피의 흐름을 좀 뒤따라가는 판단이 괜찮아 보입니다. 야, 성인실롱이 4AM 쪽으로 지나가는데요. 자, 중앙부로 찔러 들어가봤자 트위스티드 마인드도 기다리고 있어서 이거 성인실롱은 그냥 예. 와. 아니 근데 성인실롱이 오늘 뭐 첫 번째 매치부터 그렇지만 약간 흩뿌리듯이 그냥 진입을 하면서 전멸당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울 쪽으로 자기장이 또 움직여줬습니다. 네, 이러면 젠지는 다시 한번 회전을 하면서 반대편에 매달릴 수 있는 위치가 남아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힘을 좀 더 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인서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외곽 지역에서 4AM과 4D스포츠 견제하면서 힘 빼놓고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포임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샷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구도는 후디 스포츠가 원하던 구도였죠. 자, 그리고 네, 이쪽에 그대로... 대해서 젠지가 계속 사격을 넣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식지로 다시 한번 서클 안에 진입한 엔터포스 36. 그리고 이렇게 푸디 스포츠를 밀어내게 되면 푸디 스포츠가 젠지 쪽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트위스티드 마인드 쪽으로 다시 한번 돌리게 될 거거든요. 자, 4AM이 동쪽에서 결국 탈락했고요. 다른 팀의 힘을 줄여놓고 다른 팀의 싸움을 부추기는, 그러니까 영리한 판단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요. 지금 너무 좋아요. 동쪽에 네 팀이 얽혀있기 때문에 적당히 때려주고 가면 됩니다. 에스터 수류탄으로 화킬까지 찍었어요. 아,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푸디스포츠랑 다 밀어내면 트위스티드 마인드 쪽으로 이런 팀들이 좀 향해주게 된다면 젠지에게 또 한번 기회 생기고요. 아, 티본 기절이에요. 아, 네, 이러면 트위스티드 마인드는 어? 여기 또 싸움이나? 그러면 쏙쏙 빼먹으러 가야지. 그렇죠. 그러면 젠지는 또 뒤통수 치러 가고요. 맞습니다. 펜틱스가 출장 나오고요. 아, 그거를 트위스트 마인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루미너시티 게이밍도 지금 능선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플레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하지만 이제는 인서클에서 좀 갇히는 상황이에요. 자, 바툴리스만 어떻게 요리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젠지. 아, 또 한 번 자기장이 하울로 가면 진짜 하울에 움직이지 않는 성이 네, 됐어요. 원래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왜 성이 움직이지 않죠? 아, 진짜 너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매치는 하울이 스포츠가 치킨 먹어야 돼요. 네, 네, 이거는 진짜 하늘이 점지해준 자기장이거든요. 아, 팀들 입장에서는 능선에서 싸우면서 결국엔 누가 킬포인트 많이 먹고 누가 조금 더 오래 살아남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퀘스천마크 루미너시티 게이밍 트위스트 마이즈가 동쪽에서 어지럽게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루 오늘 좋네요. 루미너시티 게이밍 먼저 정리됐고요. 자, 이게 멀티버급 쪽에 차량 도킹하고 버틸 수 있는 위치가 남아있긴 해서 퀘스천마크가 당장에는 무리할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젠지도 더 들어가진 않고 있고 베솔로치 기절. 어, 근데 이상하게 옆구리 지나버리면 네. 스타로드가 위에서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테이고 강의. 인서클 깎이는 지역이 이제 역능선이라고 할까, 이제 내려와야 하는 그런 능선이다 보니까 각이 확실히 열릴 수밖에 없는 구도였고요. 야, 엔터포스 36 아주 달달하게 포인트 올리고 있습니다. 어, 아두지도 여기까지인데요. 네. 이러면 타포 싸움. 그래서 이게 사실 퀘스천마크가 안으로 버티러 가는 것보다는 트위스티드 마인드랑 일단 싸우는 선택이 좀 더 나아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 젠지가 트위스티드 마인드 힘대 힘으로 가야죠. 바툴린스의 수류탄에 디지구 팔이 기절합니다. 그리고 하울이 스포츠 쪽에서도 각이 열려서 이거 연막을 좀 치면서 더 싸움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투청무기가 좀 남아 있을까요? 진짜 나요. 야, 스파이로 루 이걸 보면서 진짜 너무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야 될 것만 봐주면서 전투에서 네. 다 승리를 해주고 있는 트위스티드 네.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건 상황에 대한 판단도 너무나 훌륭한 게 인서클 어차피 애매하니까 외가 그냥 쓸어 담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러면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결국에 젠지를 정리해줬습니다. 236이 진짜 끈질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 골 안쪽에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이건 정해졌습니다. 예. 누가 갈래? 네가 가라 테이고. 예. 예, 누가 먼저 갈래? 누가 먼저 갈래? 아니, 치킨을 살까지 발라서 입에 넣어주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우 정말 완벽한 자기장이 나왔어요. 하울이 네. 스포츠. 그래서 이거는 뭐 치킨을 못 먹을 수가 없는 판이 됐습니다. 설마 236에 스타로드의 영혼이 깃들어서 어? 스타로드식 승부수? 네. 이 식지? 예. 236식 찌르기? 자, 갑니다. 자, 이거 찌르기가 성공하면 루원 쪽에 구멍 납니다. 이거 루원 쪽 능선에 붙여서 예. 어, 루원 너무 당황했어요. 야, 잘 붙였어요. 너무 잘 찌른다. 예. 야, 빠져. 어, 그래서 하울이 스포츠는 안전한 치킨을 위해 일보 후퇴. 네. 좀 큼지막한 바위가 있어서 세 명이 좀 버틸 수 있는 자리는 나오긴 나왔거든요. 스식지 스타로드가 없지만 예. 영원히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2연속 찌르고 있어요. 아, 너무 잘 찔러요. 예. 자, 그래서 하울이 치킨 가능성이 너무 높긴 합니다. 트위스티드 마인드를 오히려 좀 도와줘야 돼요. 엔터포스가 견제하기보다는 한번 가봐라. 너희 한번 해봐라라고 좀 밀어주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야, 피어보이는 결국 돌아오지 못 아, 들어오지 못한 채 자기장이 갔습니다. 네. 스코필드도 맘 놓고 피킹하기가 참 힘들죠. 예, 여기서 본인이 기절하게 되면 저 변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는 스코필드가 이제 바깥쪽으로 아, 스코필? 다른 쪽으로 나와버리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자, 접이식 방패로 어떻게든 계속 버티면서 이 총알 많아서 그냥 접이식 방패 접어버리는 시도를 한번 그렇죠. 예,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계속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실피야. 예. 스코필드. 오우. 이게 어쨌건 진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치킨은 진짜 무조건 하우리 스포츠인데 네. 이 두 팀이 포인트 안 주느냐 주느냐. 예. 근데 하울은 다 먹고 싶거든요. 점수가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스코필드에게 팀명이 내려졌습니다. 어! 아 이거 보세요. 저 친구 지금 집 밖으로 데리 나갔다가. 네. 실패도. 야 이거 스코필드가 뭐 살릴 수 있나요? 손 올릴 수 있나요? 저 지금 기절해서 좀 팀원들 쪽으로 기어가고는 있습니다. 바툴린 씨는 거의 살아있는 인간 방패입니다. 네. 접이식 방패까지 해서 방패 3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아 그래서. 오. 구멍이 생겼으니까 그 기절 로그를 읽으면서 한번 시도해 보겠다. 예. 근데 결국에 나가려면 여기서 연막 두세 개는 더 뿌려야 되는 건데 이게 있나요, 236? 자, 그래도 스코필드를 살리면서 4인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엔터포스 입장에서도 하우리 스포츠 우리가 이거 2포인트 줘도 어차피 못 올 것 같은데 네.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바툴리스는 거의 기면증이에요. 아, 지금 깨어나면 바로 자고. 예. 깨어나면 바로 자고. 아, 계속 누워 계세요. 아, 이거 손 안 대면 뭐 2초면 피 다 달겠어요. 누가 누가요? 안 되겠다 얘들아. 점수를 안 줍니다. 236한테는 못 주겠다. 그렇죠. 지금 워낙 아슬아슬한 상황이라서. 하울리 스포츠. 엔터포스 6는 결국에 순위 점수가 필요합니다. 야 하울리 스포츠가 이거 치킨 먹긴 먹었는데. 좀 본인들도 이게 만족스러운 치킨은 아니에요. 이게 킬 포인트가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애매합니다.